말라기 1장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과 병든 것으로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너를 만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더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만두의 여호와가 위하여 너희 중에 생존 눈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상은 더 얻고 내 이유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은 나는 그 임금으로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아멘. 그래서 저번 주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신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말라기는 하나님한테 경고하는 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죠? 경고입니다. 경고가 왜 경고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원래 목적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그리고 말라기가 이제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에 끝나는 건데 400년 동안 공백간을 준비시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어볼 때 좀 혼나는 기분 느끼지 않으세요? 혼나는 기분 느끼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안 나면 혼이 안 나요. 우리 애들은요 내가 혼내지 딴 사람 혼 안 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애들도 내가 혼을 안 내요. 그저 가서 기도만 해주지 혼을 안 됩니다. 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애들은 확실하게 내가 혼을 내야 그죠? 혼을 내는 것이 아이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패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혼을 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고 좀 이렇게 매맞는 기분, 혼이 나는 기분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님 혼 좀 내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아들과 딸은 혼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안 날 때는 내가 아들이 아니다. 딸이 아니다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읽어볼 때
좀 이 경고의 말, 혼이 나는 그런 기분으로 들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친구처럼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친구와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좀 쉽게 여기고 친구처럼 대하면은 그거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 볼 때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일. 오늘 Father's Day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선물도 하나 줄 거예요. 우리 애들 하이스쿨 애들이 쿠키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인데, 예,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얘기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죠? 요새는 사랑의 위주로, 그죠?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다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아버지가 정말 나를 정말 평화를 주시고, 나를 정말 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영생을 막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다 맞는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예,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뭐 하는 겁니까?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건 얘기 안 해요, 많이요. 그죠? 예. 아버지와 나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감정을 주냐면, 그죠? 그것을 말해보라면, 아, 나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죠? 이 경고에서는, 예, 이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를 공경함은 어딨냐? 내가 만약에 너희들의 아버지면 너희들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어딨냐? 예,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 master. 그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잖아요? 예,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이라고 두 개 다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아버지 말고 진짜 하늘,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아버지. 그런 정말 자비하시고 사랑스럽고 영생을 안전히 보호해 주는 그런 아버지. 그죠? 그런 아버지. 또 우리가 여기서도 마스터, 우리의 주인이면은 주인은 뭡니까? 바스잖아요, 여러분. 바스. 바스는 뭡니까? 그냥 나한테 명령하시는 분.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아버지한테 사랑했는 거고, 주인은 나한테 그냥 뭐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야, 시훈아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그냥 주인의 입장에서, 예,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주인 그리고 그런 아버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둘 중에 다 중요한데 꼭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우리 또 한국 문화에서는 주인의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명령만 해주시옵소서. 그죠? 그냥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그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왜 그냥 군대도 갔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높이 있는 사람이 그냥 시키면은 그냥 무조건 충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아버지처럼 자상하시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을 이렇게 미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부에서는 또 정반대예요. 영어부에서는 무조건 그냥 은혜스러운 아버지시오. 뭐 everything is okay. 그죠? 그냥 혼내다 혼도 안 내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것만 좋아하지 그냥 명령, 무슨 명령이야. 그런 것도 안 하시고 혼도 안 내시고, 또 영어부에서는 또 너무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둘 다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텐션, 그게 딱 돼야지 잘 신앙적으로도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면은 그게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그죠? 한쪽으로만 몰리면 그게 서 있을 수 힘든 것처럼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나와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두 개 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우습게 여기려고 가볍게 여기는 게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아 기억나시죠? 노아가 아들이 세 있었는데 하루는 노아가 주님을 너무나 섬기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너무나 말을 포도주를 너무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막내 아들이었죠? 조금 이게 건방지게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쳐다보셨나요? 뒤로 가갖고 싹 덮고 이렇게 싹 나오고 뭐 오다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옛날 그 하극처럼 그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저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놀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래. 노아는요. 노아의 아이들의 구세주입니다. 노아가 없었으면은 그분들이 죽는 거였어요. 노아 때문에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아들들은요. 그러니까 노아가 없었으면은 아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정말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안 할래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네. 율법이 없는 거고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다 옳게 된 거예요. 네가 하는 것도 옳고 내가 한 것도 옳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케이오스. 다 옳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헷갈린 세상에서 사는 게 지금에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 요번 주에 저번 주였구나 컨벤션 했습니다. 컬럼버스에서. 근데 그 장면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남침례 교단의 프레지던트들 살아있는 프레지던트들이 다 이제 모여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경고냐? 6월 달에 우리 서프림 코트에서 그 동성 연애 결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납니다. 그게 판단이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잘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감옥소를 갈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아니고 프레지던트들이 뭐냐 그러냐면은 만약에 법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결혼,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게 올바로다. 로 얘기하고 만약에 우리가 감옥소로 가더라도 감옥소에서 만나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단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계시 안에 사는 게 축복이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도 이게 있네요. 그죠? 그건 틀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하여금 그죠? 그런 이제 스트러글링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보면은 그죠? 마음이 좀 어쩔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주여. 마음을 올바로 잡게 해 주십시오.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 아닙니까?
요새 애들 너무 웃겨요. 내가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AJ하고 우리 LA하고 아주 둘이 잘 친하거든요. 뭐 둘이 그러면 얘기 있으면 막 미팅 하다 보면은 둘이 없어졌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디 갔냐 니들? 내가 그냥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그런데 한 면에서는 that's good. 여자 좋아하는 거 좋다. 그죠? 근데 여자 좋아한다고 그냥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 그거를 잘 알아야지 그분과 나와 관계가 잘 설립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창조자예요. 창조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로월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아시면서도 그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사용할까? 그거보다 더 큰 이기적은 없습니다. 이기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시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아시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사용할까?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이기적이에요. 최고의 selfishness. 하나님을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그게 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That's evil. 막 나옵니다, 그러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게 evil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생각이 좋아서,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서, 지금 여기, 그죠? 아주 좋은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살고 계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그게 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까지도 내가 교회 가서, 교회 잘 가서, 그죠? 손 잘 들어서, 그 잘 걸어와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기 계신 겁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그래요. 이상한 생각에,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택하심을 안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면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분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는, 택하심을 받으신 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정말 은혜스러운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여러분의 영생을 그죠? 보존시켜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한테 그죠? 그런 주인, 말씀해 주시는 뭘 하라는 거를 시키는 주인.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분 저를 잘 아는데, 영수 목사는 영 목사 안 됐으면은 감옥소에 있을 것 같아. 제가 100% 내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그 11계 계명을 너무 잘해요. 들키지 말 것. 근데 꼬리가 길면요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다 들키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까망가서 감방에 안에 들어서 야 어떤 작전을 짜서 그 샤샨 위담숨처럼 어떻게 나갈까. 그래서 그런 거 작전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평가 자체도 여러분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나 아버지 잘 모시고 계셔.
나 주인은 잘 모시고 계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그것도 혼이 나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혼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혼났습니까? 경솔하고 무관심한 예배를 꾸준 들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병든 동물들을 가져오고 썩은 음식들을 가져오고 냉장고 딱 열었더니 예, 여보 여기 뭐 이상한 거 뭐 있는데 이거 좀 냄새가 좀 이상한데 어떡할까? 버릴까? 아 버리지 마! 교회 가져가자! 야! 하나님한테 바치자! 여보 여기 우리 암탉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다리가 좀 쩔쩔쩔하네? 어떡할까? 버리 이거 어떻게 지금 저 구워 먹을까 오늘? 장모님도 오신다는데? 에? 아니야! 그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 주자!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 우리 생각에는 그래. 아 짠돌이. 그래도 짠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이라고 생각하죠. 악. 악하고 저주받는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 주님께 헌신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 딱 믿고 시작할 때 제가 그 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분 형한테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이상한 걸 안 해요. 그 형은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옷도 데리고요. 우리 사이에 옷 안 데리잖아요. 근데 그 형은 옷 쫙 맨날 데렸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집회도 이렇게 데리고 네. 그리고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 요번 주에 가져와서 온 것은 그번 주에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와서 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 갖고 온 헌금 그 봉투 갖고 집에 가서 준비해 놓고 성경 안에 다 꽂아 놓고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형 왜 그러지? 좀 이상한 형 같아. 네. 근데 그 형은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일 만날 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 만약에 너의 총독이 예, 만약에 널 부르면 총독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주겠느냐? 병든 짐승들을 갖다 주겠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바마한테 초청을 받다면 해보세요. 아, 미스터 리, 미스터 김, please come and I wanna 그거 딱 봤을 때 뭐 남자분들이야 뭐 양복 입으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딱 옷장에 가서 여보 나 쇼핑 가야 돼. 네. 왜? 입을 게 없어. 그죠? 왜? 오바마를 만날 입을 게 왜 없어요. 그런데 오바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자분들. 그죠? 당연한 거니까. 네. 네. 그죠? 먼저 또 사랑스러운 남편으로서 그래 가서 팍팍 써. 네? 그렇게 딱 팍팍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인데 그러한 준비가 같이 가나 같이 안 가나 그게 아니다면 뭡니까? 악하고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깜짝깜짝 놀래요. 악이다 악이다 그렇게 나올 때요. 정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 얼마 허금되고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가리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럼 뭐, 그래, 하나님이 정말 너 마음 아시니까, 응? 그 마음 아시는 거로 잘 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얘기했더니 어떤 그 미국 그 아저씨가 나한테 그래요. 아, 나 옷 맨날 잘 입고 오는데, 오늘 옷 이렇게 와두고 왔는데,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하네. 그래서 It's okay. God knows your heart, man. 예. 그래요. 옷 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 바쁘잖아요. 다 바빠요. 근데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
여러분 정말 회사도 늦게 갑니까 우리가요? 회사 늦게 가, 해도 늦게 가지 않잖아요. 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래요. 제가 풋볼 하는 사람들 아는데 케어팔리에서 4시에 연습이 시작하면은 3시 50분에까지 가야지 안 늦는 걸로 줍니다. 3시 51분에 가면은 you late. 근데 4시에 시작인데 연습이. 게임도 아니에요. 연습인데. 그래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네? 정말 너무나 많이 경솔하고 무관심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요. 그죠? 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으로 보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시는 건가? 악인가? 기쁜 마음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요새 세상들을 보면은 이런 selfish도 아닙니다, 여러분. selfish 너무 길어졌어요. 일곱 글자 글인데 그요 단어인데 selfish가 아니라 이제 selfie예요 무조건 selfie 스택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이 selfie 하는데 너무나 selfish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만 생각하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와 아주 가까운, 그죠?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훌륭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도 훌륭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도 우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데이트 가는데, 예, 내가 와이프를 그죠? 내가 와이프 아직 안 됐지만 만약에 안 됐다면 데이트를 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우습게 보면은 그냥 뭐 우습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여자분을 높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저 한 두 시간 전에 가갖고 또 너무 일찍 가면 또 안 되니까 그죠? 또 두 시간 전에 가서 그 여자의 집을 빙빙 돌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한 15분 전에 딱 띵동 눌려서 안녕하십니까? 그죠? 그렇게 딱 부담 안 주고 또 이렇게 또 너무 늦게 당하고 막 허덕허덕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지하철 막 늦게 가고 그러면 막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차 트래픽 있고 막 그러면요. 늦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담도 안 느끼게 왜? 내가 그분을 높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관계가 그분과의 관계가 나의 예배의 퀄리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사모해요. 그분을 순종해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랑과 그 사랑의 가치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가치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헛되는 거. 이게 헛되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게 헛되는 겁니다. 카스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잖아요? 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It takes our life. Discipleship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값어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그 사랑의 가치, 대가가 꼭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와이프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하게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그럼 내가 내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보면 되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나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예, 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걸 딱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이 팍 생겨요.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이거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힘을 다 빨려 다녀야 하는데 주여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하지라고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얼마만큼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꽉 채운 다음에 그 사랑이 넘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못 느끼시는 분들 절대 사랑을 못 합니다. 왜? 사랑은 항상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사랑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죠? Love people, love people. Hurt people, hurt people.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hurt people는 hurt people 돼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은 또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사랑을. 그래서 1절부터 5절이 그 맛이에요. 또 I love you.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할 때는요, 분명히 그런 사랑의 가치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왜?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만큼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참석하시고, 저는 샤워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항상 그래요. 샤워하라고. 그래서 말 듣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남들을 위해서도 좀 살아야기 때문에 남들한테 폐를 깨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샤워도 하라 그러고 그 콜론도 사줘서 콜론도 뿌리고 그리고 아이들 준비시키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아이들 하나 있을 때마다 30분 일찍 일어났대요. 하나 준비시키는데 30분 걸린대요. 그러면 애들 3명이 있으면 1시간 반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을 정말 그런 기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문 닫아라! 왜? 내가 너한테 주신 목적대로 성전이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 닫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항상 깜짝깜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면은 문 닫아라! 문 닫는 게 좋겠다! 교회 많이 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보세요. 문 닫는 게 좋겠도다! 그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회개하는 게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왜? 우리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건데,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최고의 대가를 아시고 그 최고의 대가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주는 건 뭐 아까워요? 여러분 애들 대학 보낼 때 비싼 돈 주고 보냈죠? 아 주여 우리 노예 이제 9학년 들어갑니다. 곧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까우세요? 아이들 차 사주는 거 아깝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또 비싼 차, 좀 세이프한 차 사줘서 박살나도 걔 몸은 안전하게. 누구한테 바쳐도, 그죠? 몸은 안전하게. 그러지 않으세요? 뭐, 어떠한 라직이 있건, 그런 라직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가치. cost.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성전은 무슨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펑션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그죠? 예림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또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사람을 전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위트니스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증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분만큼이 내가 사랑하고 그분이 위대한 것을 내가 표현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왜 집에서 골프나 보지? 왜 교회 갑니까? 왜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가치를 내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뭡니까?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Worship and witness.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증거, 증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못했을 때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대로 운행이 안 됐을 때, 그죠? 교회가 교회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문 닫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많은 면에서 우리가 뭐 드리는 거, 제가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러는데, 그죠? 예,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그죠? 이 물질보다 더 귀중한 거는 우리보다한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컨설턴트가 교회에 가서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이 교회한테 가, 교회 가서 이제 딱 리더십 미팅에 있는데, 그걸 딱 얘기했어요. 예, 그 교회에서 어떻게 왜 불러나면 너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그 재정이 힘들대요. 금전적인 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불러서 갔어요. 갔는데, 리더십 미팅에 갔는데 10명 와있더래요. 목사님 합쳐서 10명. 예. 그래서 근데 그 컨설턴트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거. 완전 미국 스타일. 예. 그래서 딱 처음 얘기하는 게, 이 중에서 누가 황금하십니까? 딱 얘기했대요. 근데 그렇게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쫄아갖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땅 보고 막 그냥, 그죠? 딴 얘기하고, 예. 어떻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뭐 그렇게, 그런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 했더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도 머리는 압니다. 뭐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게 센스티브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옛날에 맨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금전적인 것을 굉장히 센스티브 했어요. 왜냐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다 돈 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론도 받잖아요. 론도 받고. 그때는 좀 쌌어요. 학비 제가 290불 내고 다녔습니다. 한 코로에. 예, 한 코로에. 그리고 방값 200불, 뭐 책값 뭐 200불, 뭐 그래서 1년 다 써봤자 뭐 5,000불? 예. 그래서 론 얻어서 했는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교만하게 시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돈 안 벌는데 돈을 빌려서 씁니다. 론입니다. 그러면은 그 11조는 12의 1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론은 한 사람들은 11조를 떼어내는 거죠. 다시 이렇게 받으면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 돈은 안 벌어도 돈은 쓰지 않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것도 맞아요. 또 그죠? 예, 꼭 학비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쓰거든요. 그죠? 예, 그분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꼭 11조라 해서 버는 것에 11조가 아니라도 내가 관리하는 것에 11조는 우리가 그 얘기 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 왜 돈 금전적인 게 센스랍니다. 제가 설계하면서 한 모르겠어요. 다섯 번 안 한 것 같아요. 그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마음이 거기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돈 보면 피와 땀이잖아요, 우리. 예.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자유스럽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레이처 너무 웃겨요. 나보고 옛날에 한 2년 된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섬겨갔다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제 너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 그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웨이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고 부자인 목사님이랑 설교 결혼하고 싶대요. 내가 그냥 that's good. 그래서 그냥 계속 꿈꾸라고. 그래서 아니 꿈꾸는 게 솔직히 목사님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뭐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세 번째 혼인하는 것은 위대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경솔한 예배를 꾸준히 듣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여기 와셔서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는 요리 못한다고. 정말 밥할 때마다, 지금은 치우니까 다 하지만, 밥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지? 주님 도와주세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만 먹으면 뭐 그냥 뭐 진밥 먹어도 된밥 먹으면 되잖아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먹을 텐데, 주님 이거 주님 이름에 망신되지 않게 주님 이거 만들어주세요. 네. 네, 그러고 만들어요. 네. 주님의 그죠? 이름과 그거를 걸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정말 제가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냥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시간 진짜 없거든요. 예? 예? 멕시코 선교가죠. 그리고 토요일날 갔다 오죠. 그럼 설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멕시코 가서 설교 준비를 할 건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 경솔한 마음으로 하는 건가. 관심 없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그게 두 번째 혼인하는 거고. 세 번째 혼인하는 것은 위대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말이 긴데, 예. 위대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예, 여러분,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예,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예.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14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주를 받느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죠? 위대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이 현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이 땅의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해는 동쪽에 뜨고 서쪽에 내려가잖아요? 그 모든 곳. 그리고 또 해 뜨는 것은 또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곳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만국의 모든 사람들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위대할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현실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왕의 왕이요. 주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세 분야가 있어요. 예, 세 분야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구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 그게 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예,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준비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죠? 준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미국 오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정보들을 많은 알수록 어떻게 해요? 미국의 삶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죠? 예. 영어도 조금 더 잘하면은 식당 가서 아무거나 시킬 수 있을 거고, 그죠? 영어가 조금 모르면은 치즈버거 6개월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예. 왜? 하는 게 치즈버거 없으니까. 그거 아시죠? 치즈버거 했는데 오늘은 딴 거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맥다노 가서 이렇게 들었대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커피를 시켰대요. 예, 그래서 커피를 시켰는데, 그럼 자기도 커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그래요. 크림 or sugar. 커피. 예, 커피를 말을 잘못하나? 그래서 커피? 커피. 그래서 앉아 되니까
치즈버거. 나 자식아. 우리 다 이해하시오. 예. 많이 알수록 어떻게든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우리 뭘 위해서 사는 거 되는 거나 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준비가 안 되면 물론 천국은 가더라도 퀄리티가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준비가 많으면 많이 될수록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미국 오는 것처럼. 예, 정말로 이 저 세상과 이 세상과 뱃속에 있는 삶이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됨 없이 그냥 이 세상은 이 세상만 60년, 70년, 80년, 90년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살면은 저 세상에서 큰 오해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이신가, 얼마나 훌륭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될 대로 되라 하러 사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의 그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살고 있나.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그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세요?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주인이 우리한테 시키는 거는 하지 않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죠? 주인이 나한테, 야, 이 가게 너 잘 맡고 있어? 근데 이 가게에 맡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내가 사이즈 비즈니스를 하나 열었어요. 내 비즈니스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야, 너 장사 잘 되냐?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비즈니스에 바빠갖고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천국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엔지니어였을 때 나의 비즈니스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죠? 천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통로가 엔지니어지. 예.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뭘 일하시는 분들, 그거 다 자기 그게 여러분의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메인 비즈니스는 뭡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와 천국을 준비하는 그죠? 그런 증인이 되는 그게 여러분의 메인 비즈니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센스티브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아버지를 정말로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너희들의 주인인가? 그렇게 여기니까 예배도 경솔해주고 무관심해주고 될 대로 되라고 내 마음대로 해두고 그게 주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뭐예요? 머슴은 그렇대요. 머슴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등에 있는 옷자락밖에 자기 거밖에 없대요. 그리고 주인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경외로운 말로 경외로운 관계성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장에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고 우리가 혼나는 거 세 가지 우리의 관계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롭게 자비하시는 그죠? 그런 하나님 내 영생이 보장된 그런 아버지이신가 아니면 나의 바스신가 둘 다예요 그거로 관계를 함께 봐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 네. 다 주관하시는데 요 부분만 내 거예요 하나님. 그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정말 경솔하고 무관심하고 악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나? 그리고 위대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고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나? 그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나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돼. 또 정말 그 저 세상에서 최고를 살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할 생각 하겠습니다.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가 69장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 훌륭한 사랑과 훌륭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옥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택해 주셔서 그 훌륭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망을 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삶 이 재물, 이 삶은 정말 산 제사로 드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이름이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사는데 그냥 이 세상 60년, 70년, 80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천국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준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70년, 80년 금방 가는데 영생을 준비하는 보람 있는 준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재물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이 재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회개하며 위대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축원한 나이다. 주여, 주여 꾸중받는 것 주님 좋습니다. 많이 많이 꾸중해 주시옵소서. 많이 많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꾸중 들어서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제가요? 예.